안녕하세요.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유화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을 중심으로 미술 작품 감상법에 대한 팁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크게 나오고 화질도 4K 이상 구현되기 때문에 작품의 마테르나 색감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간접적으로 감상하기가 쉽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미리 사전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작성할 때 막연하게 감상문을 작성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단계에 의해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갤러리를 방문해서 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가기보다는 전시장을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가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안내하는 미술 감상 단계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작품의 내용을 알아보는 단계이고, 2단계는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이고, 4단계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품의 작가는 누구이고, 작품의 제목이 어떻게 되며, 작품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품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지, 작품에서 사용한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작품의 주요 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단계가 1단계 작품 내용을 서술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에 대한 1단계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빈센트 반 고흐이고 국적은 네덜란드 이렇게 쭉 제작 연도도 나와 있고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이 작품이 있는 미술관의 위치까지도 지도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뉴욕 현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고흐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고흐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학생이 제출한 감상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저의 홈페이지인데, 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미술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인데,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이 친구는 요양원에 있을 때 만들어진 작품이 이제 고흐의 광기와 내면을 표현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별과 달이 어두운 곳에서 몽환적이게 빛나는 것을 보아 그의 열정과 따뜻한 시선을 볼수 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작품 제작의 시대적 배경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친구는 시대적 배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고흐가 아파서 요양원에 가 있는 심정을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이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 보았을 때 그의 정신적 고통은 결국 물질적인 궁핍에서 오는 것이었고, 고흐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그가 겪는 고통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작품 속의 대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크기, 모양, 색, 운동감, 통일감, 변화 등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리고 시각적인 특징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며 관련되어 있는가? 이 친구의 답은 별 하나하나는 빛을 변화시키고 끝모를 푸르면 그 중액을 탐구하는 것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생동감이 있는 신비한 밤입니다. 라고 했고, 구름과 대기, 별빛이 그리고 달빛이 폭발하고 있다. 어두운 색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이 타오르는 듯한 붓질로 자신이 가진 감정을 표현하였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작품을 평가할지,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친구는 그 작품을 평가할 때 고흐의 의도와 작품의 느낌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의 정서적인 표면을 아주 잘 드러낸 것 같고 독특한 붓터치로 자신의 상태를 더욱더 잘 표현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상 과제를 수행할 때 이렇게 네 단계에 맞춰서 단계별로 작품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탐색하면서 이렇게 네 단계에 맞는 작품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미술 감상문을 작성하게 된다면 훨씬 체계적인 감상문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